상설 한 판만입니다. 상설 한 판만. 상설 한 판만. 네, 브론즈, 실버, 골드만의 리그. 놀래라. 뭐야 이것도. 자,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끝. 자, 시작됐습니다. 블루팀이 이제 녹디메리님, 코이수님, 캐스디님, 착한마음님, 그리고 남혁웅님, 그리고 레드팀은 서초동 수호천사, 개포, 실메리아, 와하하, 규형할배님입니다. 무슨 소리지? 뭐 어디 닉네임을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리신립은 특패까지 밴됐습니다. 솔랭 기준이에요. 팀랭 기준이 아니고 솔랭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솔랭 부실골. 솔랭 부실골도 팀랭 뭐 다이아 찍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무시를 하셔. 그러니까 솔랭 골드 오네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여러분 팀랭이 플래티넘 5라고 해서 참여가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솔랭 부시골 기준입니다. 자, 일단 피오라까지 벤이 됐고요. 카타리나. 전형적인 어떤 부실골 저격벤이죠. 리신 리븐 카타리나. 진짜 너무 퓨어하다. 이쪽 벤픽부터 퓨어합니다, 여러분들. 스페 피오라 다리우스. 이쪽은 대외벤이고 여기는 리신 리븐 카타리나. 정말 벤픽에서부터 약간 이 브론즈 냄새, 실버 냄새가 약간 살짝 나요. 약간 이 잡금 냄새가 납니다. 오, 갱플랭크 열렸었네. 갱플랭크 나서스. 나서스 나오면 일단 1시간 경기 예상해봅니다. 케넨. 오, 케넨이 나와요. 자, 이리로 레드 쪽은 룰루 준비합니다. 룰루와 알리스타. 그대로, 오, 그대로 가져가네요. 일단 알리스타 서폿에 룰루가 미드일지 탑일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룰루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웬만하면 보고 싶지가 않네요, 룰루는. 란자님 리리카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모르겠네요. 아, 옛날 만화에 리리카 SOS라고 만화 있었어요. 네. 그건 알고 있지. KBS에서 했으니까. 엠픽이나 보죠. 네. 피즈? 정글 피즈? 티모? 이게 방송 경기라고 일단 좀 던져놓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사람은 관심을 받아야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에코. 카르마 괜찮죠? 마지막에 탐켄치, 그리고 그라가스 쪽으로 가닥을 잡네요. 렌자님 혹시 좋아하는 아니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나요? 1등급 한우요. 자, 칼리스타와 마스터이가 올라왔는데, 야, 이 마스터이가 뭘 내 생짜로 와요. 그런 거 하지 마요. 헛소리였으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자, 어쨌건 뭐 정글 마스터이가 또 나올 예정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관전을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 이 부시골 리그를
마스터이가 제일 심심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글 쪽에 마스터이, 케일 이런 또 포식자류 챔피언이 와 이게 또 나오네요. 원딜은 뭐 징크스 당연히 이제 캐리가 가능한 원딜 중에 하나죠. 제가 보장합니다. 캐리형 원딜러입니다. 징크스는. 란자님 근데 상선합법만 기간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월화수목금 평일에 내리 진행이 되고요.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 그리고 신드라가 픽이 됐어요. 우리 동네에서 보기 힘든 미드라이너인데 일단 신드라가 락인이 됐고요. 남혁욱씨입니다. 남현욱씨 그리고 케넨이 일단은 탑으로 갈건지 원딜러 갈건지 그리고 탑 문도 오 원딜 캐넨이에요 이러면 오 원딜 캐넨 우리 동네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픽이거든요. 이게 약간 지고 싶다고 막 나 트롤 할래 막 이러면은 보통 저런 거 하는데 캐넨 하는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낙지메리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드레이븐으로 또 쿼드라도 하시긴 했었습니다만은 참 특이하네요. 어쨌건 바텀 듀오만 그러니까 지금 파랑팀 바텀 듀오만 보면은 푸나틱이에요. 4강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일단 헤카림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룰루는 미드로 가겠네요. 미드 룰루의 탑 헤카림 일단은 뭐 레드 쪽은 특이한 픽도 없고 전형적인 어떤 브론즈 실버 골드의 픽이라는 느낌이 들고 블루 쪽은 약간 좀 예, 특이하고 신기한 게 캐넨 원딜 그리고 서포탐 켄치 좀 안 나오거든요. 저것도 서포탐 켄치도 그렇고 미드 네 신드라도 그렇고 좀 특이점들이 많습니다. 특이점들이 많은 픽이에요. 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특이한 느낌도 나는데 좀 보도록 하죠. 이 선수들이 이제 들어가고 저는 3분 딜레이가 있습니다. 3분 딜레이 동안 네, 여러분들께 또 따로 안내를 해드릴 게 있어요. 이건 지금 녹화도 뜨고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차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진행됐던 이 상선업판만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했을 때 5명 그 승리한 팀 5명을 추첨을 해서 두 분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이제는 승리를 한 팀의 팀원 그러니까 팀 선수들을 모두 다 모아서 그러니까 뭐 여러 명 그러니까 100명이면 100명 뭐 이렇게 모아서 그분 그분을 모두 다 함께 추첨을 해서 10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 일단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 당첨자는 어디서 그러면 확인을 하느냐 굉장히 쉬워요. 나이스게임TV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클랜 배틀 탭이 있거든요. 그냥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클랜 배틀 탭이 있습니다. 클랜 배틀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새 소식 게시판이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새 소식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벤트 소식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은 클랜 배틀 한 판만 이 당첨자 명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만약에 당첨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게시글을 클릭을 하시면은 당첨자 목록이 있죠. 네 내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님 홍크짱짱맨님 원디르님 그리고 창원막창님 사과는 몸에 좋아님 완승함님 아이엠세이버님 전우설님 EMC팔라딘님 지단의 머리결님 이렇게 10명이 당첨이 되셨고 또 10월 27일 날 또 이런 식으로 미수령하시면은 저희가 따로 다시 이제 남겨드립니다. 이분들도 좀 늦지 않게 지급받으시면 되겠고요. 내가 여기 목록에 있다 그러면은 이 아래쪽 카톡 WHDDNJS30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심판진이 바로 개인 확인 후에 문화사법권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만약에 참여하시고 아 이거 나 당첨됐나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이제 보셨죠 클랜 배틀 탭을 통해서 새 소식 그리고 이벤트 소식 게시판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당첨자 명단이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은 오늘 이 상설한 판만 과연 브론즈 실버 골드 전형적인 밴이었지만은 픽자체는 어느정도 좀 대회 냄새가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님들 롤드컵 안봄? 요런 느낌. 과연 요런 느낌일지 아니면은 진짜 그동안 이 한 판만을 위해서 연습을 해왔던 건지 경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한 판만은 계속해서 이 채널 한 판만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39분 계시잖아요. 네. 지금 경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기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혼자 오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친구들과 함께 오시면은 매칭 시간이 좀 더 빠릅니다. 4명이 오시면 4명이 오신 대로 또 빨리 되고 5분이 오시면은 훨씬 더 빠르거든요. 네, 여러분들 일단 뭐 친구들과 같이 게임 하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친구들과 함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은 경기가 시작이 되겠네요. 저 플래티넘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시즌입니다. 전 시즌. 그러니까 현재 브론즈 실버 골드이지 전 시즌 뭐 플래티넘 이런 거는 전혀 관계 없으니까요. 만약에 뭐 본인이 아 나 플래티넘인데 이거 전 시즌 플래티넘인데 이거 미안해서 가도 되나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플래티넘 정도도 솔직히 말하면은 독인 개긴이에요. 그러니까 전 시즌 플래티넘. 그러니까 현재 솔로랭크 부실골이면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면 뭐 밸런스 붕괴된다느니 뭐 실버 뭐 노답이라느니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 독인 객인이에요. 사실 LCS나 어떤 클랜배틀 중계하면서 느낀 건데 브론즈나 실버나 골드나 플래티넘이나 다이아나 독인 객인입니다. 비비레드는 다 비비고 흥분할 땐 다 흥분해요. 잠시 후면은 오늘의 이 관전 경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화려하네요. 테두리도 화려하고 이 숙련도 저 배지도 예쁘고 자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블루팀이 일단 뭐 탐켄치, 그라가스, 케넨, 문도, 신드라까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마스터이는 이제 지긋지긋하죠. 볼 때마다 징글징글합니다. 헤카린, 뭐 마스터이, 룰루, 징크스, 알리스타까지 레드팀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오늘은 또 얼마나 열심히 비벼질지 기대가 됩니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특이한 건 지금 헤카림이 포션 플라스크만 들고 나왔어요. 문도도 도란 방패만 들고 나왔고요. 야 이거 포션을 사는 법을 잊었나요? 도란 방패 아마 지금 골드가 남아있을 텐데 35원 포션을 굳이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도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어쨌건 뭐 바로 라인전을 들어갈 거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지극히 대회죠. 네, 대회 하에서 하는 선수들의 플레이를 열심히 보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배우신 분들입니다. 이 문도도 그렇고 헤카림도 그렇고요. 근데 헤카림은 이미 지금 와드를 통해서 위치가 발각이 됐어요. 신드라가 설치하고 빠진 것 같은데 일단은 블루팀은 돌거북 그리고 레드팀은 칼날부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 칼날부리가 심술주꺼비 칼날부리에는 헤카림만 있고요. 루시 한번 받을 것 같죠? 루시 한번 받고 포션 먹고 있고 문도도 이제 어스름 늑대 튕겨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집으로 가네요. 골드 좀 볼까요? 200골드, 240골드. 히카림이 아직까지 덜 먹었네요. 예. 어? 중간에 리셋됐나? 오, 이거는 어쨌건에 약간 좀, 예, 문도보단 늦었어요. 히카린 일단 첨가봇 구비하고 텔레포트 타고 있고, 미드에 과연 룰루가, 오, 룰루가 되게 패기가 있어요. 그냥 앞으로 막 들어갑니다. 서로 체력 반도도 뺐고요. 칼 바텀 쪽은 캐넨과 징크스의 대결을 부실골 게임에서 볼 줄이야. 이건, 네. 정말 문화 충격이네요. 마스터이가 뭐였죠, 지금? 마스터이가. 포식자를 언제 뽑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마스터가 집으로 귀환하고 있고, 오늘 옵저버도 역시 김자동씨와 함께합니다. 그라가스 코이수님입니다. 코이수님 일단은 뒤쪽으로 빠지네요. 상대방 전국 캠프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없구요. 저는 따로 마우스로 안하고 키보드로 합니다. 키보드로 옵저빙을 해요. 자, 일단 마스터이 지금 핀 찍혔죠? 내려간다. 나는 내려가겠다. 자, 이거 한번 마스터이가 사골을 한번 칠 것 같은데 그냥 빠지네요. 자, 징크스 어느덧 갱옹에 대한 의욕이 있었는데 마스터이는 다시 돌아갑니다. 네, 지금 뭐 관전 주먹 이건 없어요. 지원 안 돼요. 지원은 뭐 없어요. 자, 그만해. 그라가스가 일단은, 예, 다시 한번 쪽으로 이동을 해보는데 와드가 지금까지는 걸리지 않았어요.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라가스. 헤카림은 집으로 귀환을 하고 있고요. 그라가스에겐 김우경은 또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캄켄치와 캐넨, 알리스타와 징크스 한참 이제 또, 예, 싸우고 싶을 레벨인데 징크스 입장에서는 딱 4레벨 빠직도 배우고 휘릭휘릭도 배우고 와자와자뻥도 배운 딱 이 타이밍. 그 알리스타도 어쩌고 스킬 4레벨이면 다 찍었거든요. 진짜 한번 들이대고 싶을텐데 무대 상대는 탐켄치예요. 언제 삼켜질지 모릅니다. 삼키고 도망칠 수도 있고. 자, 궁극까지 써가면서 착한 마왕님이 한번 딜을 걸어보는데요. 점화까지 걸고 전멸 썼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도망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하지만 좀 상처뿐인 딜교환이었어요. 문도 입장에서는 전멸이 받았어요. 만약에 헤카림이 전멸이 있었더라면은 한번 따라가 봅시도 했을 것 같은데 문도는 빠르게 숭아인도 타고 넘어왔고 마스터이가, 네,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제 5레벨. 예, 그 사이에 그라가스가 갱킹을 가서 룰루를 잡아야 돼. 성공했어. 이거 지금 못 봤으니까 한번 보죠. 이쪽 부분이었는데 이거는 좀 보죠. 놓친 게 있었는데 여기서 궁극기 쓰고 스턴까지 깔끔했네요. 네, 그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신드라의 궁극기도 굉장히 이제 기가 막혔고, 오, 그 사이도 바텀에서 전투 마스터이까지 넘어온 상태예요. 양팀 정글러들이 모두 넘어왔는데 룰루까지 넘어왔죠. 룰루가 먼저 탐켄지 잡고 그라가스 마무리 짓고 신나나 패시브 받고 징크스 내려가고 있죠? 아, 캐넨 도망칠 곳 없어요. 그대로 알리스타한테 짓밟히네요.
미드에서 이득 봤던 거 바텀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용까지 핑이 찍히고 있어요. 지금 신드라가 넘어오고 있긴 한데 신드라가 이걸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요? 탑 쪽은 뭐 평화롭고요. 자, 신드라가 여기서 아 근데 문제는 포커싱 되면 전멸 빠지고 빠직 슬로우 적군화에 아군화에 적군화에 써봤습니다만은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면 용까지 가져가고 일석이조죠. 그라가스 오 스틸 성공. 야, 이건 또 이것도 뭔가요? 그냥 와서 배치기 강타 쓰고 빠졌습니다, 코이수님. 역시. 야, 이건데, 이거는. 한 판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다른 어떤 프로대회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강타를 못 쓰는 정글러들. 뭐, 예를 들어서, 이분도 그렇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죠. 자, 그라가스는 오늘 레드 버프 챙겼고, 그라가스는 한동안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요. 네, 용 스틸 했으면은 그거만 된 겁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요. 오, 근데 이거 블루 버프? 이거는 주면 안 되죠. 아, 배치기 빗나갔으면은 그대로. 헤카림 위험한데, 헤카림 전멸했거든요. 헤카림 전멸했어요. 수도 굴리고 배치기 쿨 돌아오죠. 공기 쓰고 뒤쪽으로 도망치는데 여기까지만 하네요. 여기까지만 알리스타와 징크스 서로 일단 6레벨이기 때문에 궁극기 한 번씩 쓰고 싶을 거거든요. 아니야, 아, 탐캐치가 아직 5레벨이네요 3캐치가 경험치를 조금만 더 먹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캐스디님 경험치가 아직까지 반이에요. 일단 천천히 가겠다. 양팀 모두. 근데 지금 알리스타가 뒤쪽을 좀 크게 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저 알리스타 올라가죠. 김자동 뭐하냐? 내가 잡아줘야 되냐, 김자동. 자, 알리스타가 한번 노려보는데요. 신드라 보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도망치게끔 만들었죠. 탑쪽은 CS 자체에는 헤카림이 좀 앞서나가고 있고 그라가스가 바텀 넘어오자마자 이거 한번 징크스로 보는데 아 맞아가자 뽕 밟았어요. 더 이상은 어? 수도 폭발? 회복 쓰고 이거 탐켄치 한방 오! 그대로 술통 올리기로 마무리. 코이수 2킬제 기록하고 있고 그 사이에 마스터이는 포시자 스택 쌓고 있죠. 어? 아 용사를 갔네요. 전 당연히 포시전 줄 알았는데 마스터이가 용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룰루 스턴 걸렸거든요. 궁극기가 오 그라가스 아무것도 아닌데 룰루 전멸 썼고요. 어 이거 마스터이가 용사한 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포식자 스택을 쌓기 위해서 마스터이를 뽑는다 생각을 했는데 용사를 갔습니다. 자 룰루 급성장 쓰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문도 잡혔고 룰루 잡히고 타워에 의해서 뭐 신드라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레드팀이 전반적으로 이득을 좀 가져가는 구도입니다. 룰루도 어차피 지금 두 명 다이버 했을 때 죽길보 직전까지 갔다가 한 명 잡아냈다. 이 정도면 이득인 거죠. 자 이거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레드팀. 블루팀은 뭐 그라가스가 2킬을 먹긴 했습니다만은 징크 뭐 케네디 킬을 먹은 것도 아니고 신드라도 방금 전에 이제 타워에 맞딜 하면서 킬 가져간 거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듯 하네요. 블루팀은
판만 신청하고 랭크하러 가시는 분들? 아, 그 기다리시다가 지쳐서 나가시는 분들이구나. 네, 뭐 그런 분들은 저희 심판진들이 알아서 이제 걸러냅니다. 이게 대기시간이 좀 길어질 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팀을 짜서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다 마스터이가 궁극기에 싸우면서 문도를 한번 긁어보고 있습니다. 헤카림까지 내려가고 있죠. 헤카림, 헤카림 한번 궁극기가 없는... 아... 여기까지. 자, 이거 한번 탐켄치가 뱉어보고, 이거 그라가스 대기하고 있어. 그라가스. 글쎄, 이거 술통 굴리기도 딱히 쓰고 싶은 마음이 없죠. 헤카림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 대기하러 가셨다가 바로 그냥 뭐 게임하러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심판에게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방법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 캣찍님, 네, 의견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굉장히 좋아요. 이런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피력해 주셔야지 저희가 좀 더 나은 상산화 판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그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가 이제는 뭐 헤카림이 긁어도 아프지 않고 헤카림도 문도가 긁는다고 아프지도 않아요. 탑은 그냥 말 그대로 판싸움으로 갈 듯하고, 첫 번째 용을 그라가스를 필요하는 이 코아수님, 코아수님이 스틸한 이후에 두 번째 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텀은 케네니 일단 CS 앞서 나가고 있고, 마스터이 딱 보이자마자 일사불란하게 빠집니다. 바텀듀 케넨이 막 그렇게 막 무너지고 그런게 아니라서, 징크스가 물론 4호시를 먹고 탐욕의 건까지 뽑아서 정말 이제 파밍하는 만큼 격차를 벌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징크스가 CS가 비슷하거나 CS가 앞서나가야지 그런 얘기가 되는거지. 지금 보면은 캐넨이 더 많거든요, CS가. 자, 여기서 그냥 삼키고 빠지면 되고요. 캐스트님 일단 경기시간 15분. 지금까지 제가 관전한 것 중에서는 지금까지 킬 이렇게 안 나온 경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안 싸웁니다 이 팀들. 정글러들도 어느 정도 초반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정글 캠프 도는 것들 그리고 상대편의 움직임 체크해주는 플레이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라는 투명 감자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상선한 판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까처럼 막 이제 솔로 랭크 그냥 갑자기 나가버리고 이런 인원들은 저희가 최대한 없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헤이, 오, 자 일단 이거 보죠. 자, 여기서 탐캐치까지 넘어옵니다. 자, 급성 나가서 항상 알리스타 지켜냈고요. 자, 사용 구슬로 걸어놓고, 하지만 헤카림, 헤카림! 헤카림 궁극기가 좀 엉뚱하게 되더라고. 그 사이에 케넨이 솔로킬 냈습니다. 케넨이 징크스 솔로킬 냈고, 슬슬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러면은, 네, 결국에는 소환사 주문 뭐 쓰긴 했습니다만은, 이 문도도 그렇고, 한키즈도 궁극기 넘어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블루 쪽이 킬 먹고 유지를 했다. 그리고 케넨이 이렇게 라인을 밀었다는 거는 바텀 라인에서 원딜끼리의 CS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20개 넘게 차이 나죠. 지금 그리고 타워 쪽에 있는 미니언도 다 버려지고 있고요. 아, 이거는, 예,
크게 뭐 막 레드가 이겨요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블루도 야금야금 이득을 챙겨갑니다. 킬스코어에서 야금야금 따라가고 있고, 보통은 용 나오면 용 타이밍 잡거든요. 근데 일단은 용 안 잡아요. 자, 문도가 일단 궁극기 사용을 해서 체력 계속해서 수급해주고 있고, 리스타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와드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센스는 굉장히 좋아요. 보통 우리 동네에선 볼 수 없는 이런 센스들. 자, 일단 용쪽 와드 제거하면서 블루팀 마찬가지로 일단은 용에 대한 욕심을 부려봅니다. 그 사이에 미드타워도 견제하고 있고요. 룰루가 어느새 4킬째예요 아, 저 룰루는 나도 해보고 싶다. 4킬 먹은 룰루. 자, 케넨이 계속해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주면서 알리스타 아빠. 케넨이 지금 네 루나네 허리케인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극공속으로 가서 이제 좀 유틸성을 부각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부실골에서도 통한지가 약간 좀 의무이긴 해요. 물론 뭐 프로모드에서 통한 게 부실골에서 안 통했냐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자, 시칼 빗나갔어도 헤카림의 움직임은 막아냈습니다. 집에 가려다가 캔슬 당했고, 신드라가 이제 뭐 룰루 어? 네, 적군 와이까지 써가면서 적극적인 딜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니놈의 저급한 지형에 구역질이 나는군다. 이거 뭐 본인이 포커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 캐스디팀 이게 관종이 좀 진화를 하면은 이런 어떤 내가 이쯤 되면 카메라 세례를 받겠구나라는 그런 감이 좀 있나봐요. 오, 카메라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도발멘트를. 자, 이거 캐넨 다시 한번 삼키고 빠져야죠, 빠져야죠. 마스터용대 마스터용입니다. 탈진 걸린 상태에서 궁극기 썼는데 문제, 캐넨 궁극기가 마스터한테 이제 간신히 닿을 정도고, 징크스 궁극기 일직선으로 날아가면서 그대로 마무리. 마스터이 내려가서 캐넨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이거 블루팀 야금야금 이득 보다가 레드팀한테 또 포인트 다 넘겨주는데요. 이거 문도가 치건 말고 그냥 헤카림은 아나무인 타워야 돼. 쭈니까 패면 되는 거예요. 어, 어디, 어? 전멸 썼죠? 헤카림, 예, 탑에서 얻을 수 있을 만한 이득들은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바텀도 타워를 밀었고요. 골드 차이가 이제 확실하게 확 벌어집니다. 4000골드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전투 자체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킬 자체도 저희 이제 상성합판만 중계한 이래로 가장 적은 킬수를 기록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네, 게임 자체는 좀 재밌긴 하네요. 그러니까 언제 확 밀릴지 몰라가지고. 아직도 용은 장수를 하고 있죠. 이 용이 이제 아까 제가 기억하면 5분 전에 나왔던 용 같은데, 이 용은 아직까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뭐 성물 있냐 건들질 않아요. 양팀 모두 어쨌거나 용이 다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용을 못 건드리는 건지 안 건드리는 건지 후자에 가깝기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용 지금 장수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기네스에 등재될 것 같아요. 가장 오래 장수한 용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판만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거 부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양민학살 이런 게 좀 있는데. 근데 이런 걸 보면은 딱
특히 이 친구들이 뭐 포켓몬 뭐건 간에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용도 지금 이제 22분인데 두 번째 용 챙기고 있고 부캐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아 이 사람 부캐 같아요라고 보면은 플레이도 그다지 딱 이런 느낌입니다. 의표가 좀 찔려요. 자 일단 공기 써서 한번 휘 접고 있습니다. 자 마스터까지 넘어와서 일단은 네 코인슈트 3% 수출로 빠진 거냐 캐슬린이 급성장 썼습니다만은 그래도 캐넨군과 신드라군 합쳐서 마스터를 잡아냈고 페카림 운도 안 앞에도 다 맞아주고 있었어요. 샌드백이에요 샌드백. 동네 꼭 저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잘 맞아주는 친구들. 아 문도 정확하게 자기 역할 잘해줬습니다. 징크스 아스라드 사기 했습니다만 알리스타가 대신 죽네요. 자 레드팀이 아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블루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도를 필두로 이제 시작되는 한타구도는 꽤나 좋았어요. 자 그냥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룰루가 완전히 안쪽으로 빠져나갈 들어갈 수 있게끔 밀어놓고 있고요. 그 사이에 미녀 웨브 오죠. 또 챙기기 시작합니다. 자, 마스터이가 넘어오면서 일단 상황 정리 됐어요. 오 해커님! 이거는 탐켄치는 탈진으로 또 살았고 무대 마스터의 시간이에요. 마스터의 시간 일단은 공격에 써가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문도까지 마무리. 그러니까 블루팀이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상대편 순간이동을 너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집 가는 거 보였죠. 그럼 바로 헤카림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파란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상대편이 지금 3텔포거든요. 이런 블루팀은 시간 너무 끌지 말고 빨리빨리 이제 도망치는 게 또 좋았을 텐데 일단 좀 아쉽습니다. 블루팀 그래도 뭐 골드 차이는 근소하게나마 계속해서 따라붙고는 있어요. 몇백 골드 수준의 이제 차이긴 합니다만은 잘 따라오고 있고 투명감지와드도 일단은 신드라가 좀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근처에 시야가 없다 보니까 조심스럽죠. 까지 딱 만들어 놓고 상대편 움직임 막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레드 팀이 확실히 이제 시야를 뭐 좀 엉성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부실골이다 보니까 엉성하긴 한데 그래도 상대편 정글 캠프 쪽에 시야를 잡아가려는 움직임 자체는 좋습니다. 굳이 막 불필요하게 설치된 와드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예 이렇게 하는 게 어딥니까 부실골들에게. 이 정도면 부실골 중에서 상위 클래스예요. 밀어놓고 탑쪽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뭐 탑은 저 둘끼리 싸워서 킬이 나올 가능성이 높나 싶어요. 운도하고의 카림 게다가 이제 방템 둘둘둘은 두 명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킬 안 나고 하거든요 저기. 어? 탐켄치? 이거 탐켄치가 넘어옵니다. 자 일단은 문도하고 궁극까지 싸가면서 이러면 좀 얘기 달라지죠. 여기 또 알리스 넘어옵니다. 양쪽 서포터가 함께 넘어왔어요. 징크스가 아 캐넨에게 쫓기고 있었고 헤카린 갈 데 없죠. 일단 구기 서버 넘어왔는데 캐넨 있습니다. 캐넨이 마음을 짓고 징크스 위험합니다. 징크스 아 초원열 슈퍼 로켓이 문도에게 들어갔어요. 자 마스터이가 게임을 끝내기 위해서 넘어왔는데 문제는 하나를 잡을 수 있나요. 수정 폭발로 미쳐놓고 아 급성장에 써가면서 계속해서 지원사격 해주고 있습니다만 룰루 더 이상 힘들죠. 자 신드라 삼키고 뛰어가고 있음. 예 여기까지 네. 이러면 또 블루가 이겼죠. 근데 블루는 지금 당장 이득을 가져가기가 애매한게 마스터이 20초 후에 리스폰 되고 거기에 순간이동도 있어요. 마스터이는 헤카리온 순간이동이 없긴 합니다만 민병대를 신고 있고요. 라인이 그렇다고 해서 막 확 밀려진 것도 없고 블루 입장에서는
골드 차이를 좁혔다라는 거에 대한 좀 의의를 둬야 될 것 같네요. 용도 어쨌건 블루팀이 이 스택을 쌓아놓고 있는 시점이라 이거 믿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저 와드 안 보였나요? 프라가스? 아 이제 보겠네요. 예. 알리스타는 아래쪽에서 충격관자도 제거. 용은 먼저 30초가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진입 방해. 확실히 이제 이번에는 예 용 시간 제대로 체크하고 용을 좀 먹기 위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 탐캐치 어디 가죠? 설마 이거 핵카림 잡으려고 그냥 걸어갔어도 못잡았는데. 어? 탐캐치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건 그냥 아나무인으로 들어와서 피는 물죠. 그대로 마무리. 위쪽에서도 룰루 구성을 넘어서 버티고 있고 마스터의 시간이에요. 이러면 수동 발사고 뒤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크로이스. 하지만 캐스티 마무리 되고요. 분도 공기 쓴다 해도 분도 다섯 명이 구성하지만 그대로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레드팀 온전히 4명 잡고 타워까지 밉니다. 이득 봤어요. 어 이거 바로 가죠. 그라가스가 남긴 했는데 그라가스 집으로 귀환했고요. 이건 확실히 이제 뭐 전형적으로 무난하게 흘러가는 무난하게 이 징크스가 이기는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네요. 룰루도 잘 됐고 아스터이도 후식자 욕심 안 내고 용서 업그레이드 이후에 꾸준히 딜템, 그러니까 공속템 위주로 올려주고 있고 또 헤카림도 3일체를 보통 뽑는데 그냥 치르게 알려놓기 딱 뽑아놓고 나머지는 다 방팀 두르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실골에서 왜 대회픽을 할 때 특이한 걸 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숙련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유틸리티 그러니까 유틸성이 좀 강한 챔피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서 좀 사용하기 힘든 챔피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좀 드러나는 거예요. 한타에서 슈퍼플레이를 하면 좋긴 한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들거든요. 던져놓고 이번 용도 먹고 싶을 거예요. 블루 입장에서는 먹으면 3스택이기 때문에 3스택에 대한 갈망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자, 와드 딸랑 하나 있어요. 지금 레드팀에게는 징크스가 바텀라인 정리해주고 있고 헤카림이 한번 내려가 보는데요. 귀영 할배님 하지만 움직임이 읽혔습니다. 그 사이에 탑 쪽에 이제 레드 진영 쪽 미니엄 웨이브가 많이 오는데 아직까지는 예 블루 팀도 들어갈 생각이 없어 보이고 레드 팀도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용 먼저 즐기죠 레드. 알리스타 그냥 용감하게 들어가서 밀쳐놓고 있고요. 여기서 제대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 헤카림이 먼저 들어갑니다. 헤카림 먼저 들어가서 급선전 받고 그대로 신드라 마무리. 징크스 일단 신나나 패시브까지 타가면서 문도가 물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마스터이 그라가스 잡고 탐캐치 실드 못쓰 아 실드도 못쓰고 무너져 내립니다. 징크스 구우기는 빗나갔습니다만은 문도도 뒤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고 마스터이가 이제 힘 타고 넘어가죠. 순간이동 쓰고 룰루는 탑으로 갑니다. 그 사이에 민도 밀리고 있고요. 아하 이거는 예 무난하게 밀리는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참 특이한 거는 아까 제가 분명히 이제 안 싸운다 고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분당 1대스 찍어가고 있어요. 31분인데 30킬 나왔습니다. 참 예 킬이 안 나오다 갑자기 확 나오고 그때부터 고삐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서 탑과 미드 억제기가 날아간 블루팀입니다. 레드팀이 확실히 이제는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무리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라고 해서 비벼지기가 쉽지 않은
그 정도까지 갔습니다. 웬만하면은 좀, 예, 안 비벼질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자체는. 그, 얼마나 이제 블루팀이 버틸 수 있느냐의 정도이지. 레드팀이 확실히 좀 이길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하게 이길 것 같은데. 근데 꼭 이럴 때 한 번씩 비벼주거든요. 또 맛깔나게 한 번씩 비벼주는 게 이 부실골 리그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는 해봄직할 것 같아요. 탑은 아직, 바텀 아직 2차 타워 있고요. 블루팀. 레드팀은 전라인 2차 타워가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밀러 갑니다. 바론 버프는 없긴 합니다만 이미 아우 예 알리스 다 화났어요. 이제 던져놓고 적군 와이 써봅니다만 룰루 마스턴 카림도 잡아야 되고 지금 그러니까 모든 라인이 지금 다 밀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블루팀 입장에서는 뭐라도 하나 확실하게 보면 막아내야 될 것 같은데 그 막아내는 것도 없고. 이러다가 이제 3억쟁이까지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냥 스무스하게 밀리는 거거든요. 조금 더 공기 쓰면서 버텨봅니다. 이거 진짜 눈물나게 버티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아군들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바텀 2차 정도는 좀 예 포기를 해봄직한데요. 아 신드라 넘어왔는데 문제는 헤카림에게 아 너무 약한데 너무 연약해요 지금. 딜로 찍어 누를 수 있을만한 상태도 아니고요. 헤카림이 지금 라인을 밀고 있는데 블루팀은 못 와요. 마스터이까지 넘어왔습니다. 마스터이가 지금 공속템 다 갖추고 있고 궁극기까지 썼거든요. 이거 신드라가 버텨내야 됩니다. 신드라 버텨내는데 바텀 밀리고 있고 곤진 밀리고 있고 헤카림은 지금 시간만 끌어도 돼요. 시간만 끌어도 알고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알리스타 징크스가 타워를 밀고 있거든요. 거의 마스터이까지 있습니다. 이거 알리스타가 아까부터 계속 맞는데 체력에 변화가 없어요. 이제 바론도 1분 40초 남았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용은 나와도 시간 체크 안 하거든요. 근데 바론은 거의 웬만하면 시간 체크 다 합니다. 무조건 먹으려고 그래요. 바론은 어떻게든. 아마 지금 양팀 모두 바론 버프 시간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용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바론은 신경 씁니다. 굉장히 신경 써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이제 블루팀이 올라갈 수 있을까는 예 의문이 붙긴 합니다. 힘들어요 많이 글로벌 골드가 9000 골드 차이라. 블루는 어쨌건 간에 뭐 버티고 버텨서 한 1시간 35분쯤 냈을 때 풀템 내전 요것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진득하게 버텨야 되는 입장이고 블루팀은 레드팀은 뭐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치트키 쓰고 게임하는 기분. 그러니까 뭘 해도 지금은 통할 분위기예요. 억지기 뒤에 밀리고 이제는 바텀 쪽도 견제하는데 바텀 타워 다이브를 해도 안정적인 수준까지 급습니다. 무시하고는 타워 때려도 되고요. 헤카림 들어가죠. 자 무도와 공기 상황도 버텨주고 있고 케네디 공기로 일단 헤카림을 막아도 끝납니다만 신드라 마무리됐고 마스터이가 잡히지가 않아요. 마스터이 잡히지 않아요. 더블킥 기록하고 와하하 그대로 문도까지 마무리. 이거 위쪽에 탐켄치야. 탐켄치 쉴드 쓰고 버티는데 케넨 잡혀가고 아 탐켄치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어느정도 거의 경기가 이제 종료가 된 듯하죠. 아 이거 정말 블루팀이 잘 버티긴 했는데 그리고 레드팀 이득을 잡았을 때 굉장히 블루팀 알고 있습니다. 자 넥서스 날아가면서 이번 경기는 레드팀이 승리를 기록합니다. 딜량을 한번 볼까요? 딜량 도대체 얼마나 나왔을지 궁금한데 잠깐만 문도가 왜 이렇게 딜량이 나와? 블루팀? 블루팀 문도가 딜이 제일 높은데요? 뭐지? 뭐야 이거 문도 AP템 같나? 아닌데? 문도 체력템 같는데?
문도가 제일 세요. 헤카림보다 딜 더 많이 넣었어요. 지금 네 보이시죠? 버그 아닙니다. 헤카림보다 딜 더 잘 넣었어요. 헤카림이 29,044인데 문도가 29,166이에요. 야, 문도가 더 딜을 많이 넣을 정도로 확실히 이제 상대팀 레드팀은 전반적으로 딜을 잘 넣었어요. 뭐 마스터이도 딜 잘 넣고 룰루야 이제 뭐 서포터 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징크스도 상대편 캐넨보다는 약간 좀 낫긴 합니다만은 우직하게 딜 잘 넣어줬고 많이 맞은 양 한번 볼까요? 적에게 받은 피해량 이것도 문도가 압도적으로 높네요. 헤카림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근소하게 높긴 한데 문도는 결국엔 많이 맞고 많이 때렸는데 경기는 졌어요. 좀 예, 마음 한켠으로는 아쉽긴 할 텐데 그래도 네, 경기 자체는 재밌었으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선 한 판만 관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